몸 관리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옷을 잘라줬었어요.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니까. 미안하다, 얘들아. 수국이 어느새 이렇게 자랐어. 이렇게 키 크기 전에 잘라줬었어야 했는데. 개들이 오는 걸 막을 수가 없네. 올여름 수국은 망했네. 벌써 이렇게 많이 자라면 어떡해. 이거 바빴어. 일주일 전만에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아. 너 골프 열심히 연습하고 다녔나? 난리 났네. 키가 너무 자랐네. 잘라줘야 될 것 같은데. 오이! 오이! 너무 많이 자랐잖아. 너무 아프네. 어우, 됐냐? 됐다, 됐다. 오, 아, 힘들었어. 오. 진작에 할 거야. 이거는 고강나무예요. 하얀색 꽃이 피는. 여기는 주인을 잘 만나야지.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이 많다. 자, 자, not bad. 얘가 이거 정원을 왜 만들어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 거야? 아유, 맞추겠다. 이게 뭐. 아유, 힘들어. 아, 눈에 다 들어갔네. 어, 힘들어. 장난 아니야. 옷 어떻게 해? 옷 빨아야겠다. 끝. 진짜 갈 거야. 비키, 어때? 우리 정원이 이제 좀 좋은 것 같은가? 그나마 좀 낫네. 다 있다. 고개 자꾸 보면 또 그런데. 종이 장갑을 빼야 돼. 아, 힘들어. 아, 여기 노란 꽃 벌써 피기 시작했네. 어떡해. 벌써 꽃 폈어. 꽃 피기 전에 해줬어야 했는데. 꽃들이, 꽃대가 너무 올라가네, 벌써. 장미는 좀 잘랐어. 네.
너를 어떻게 하면 잘했다고 소문날 수 있을까? 장물 가시들은 다 잘 자른 건 아시죠? 제가 나름 가든의 수업을 받은 적이 있어요. 가든을 좋아하는데 아무거나 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샵에서 가든 수업을 6주간 받았나? 원예의 기초에 대해 공부를 했답니다. 공부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혼자 그렇게 주절주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아무거나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잘라야 할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지치기는 사실 가을 끝에 해주는 게 가장 좋답니다. 겨울에 얘들이 너무 추워서 버티면서 에너지를 흙에 있는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죽은 나무들과 꽃 열매가 남아있으면 에너지를 같이 나눠쓰기 때문에 살 아이들이 잘 안 자라거든요. 쉽게 얘기해주면 몰아주기, 밀어주기를 해줘야 됩니다. 큰 애를 밀어주는 거죠. 모두를 다 같이 살려면 될 아이도 잘 안 자라고 안 될 아이도 잘 안 자라는 저의 정원 같은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좋지 않은 샘플을 여러분은 지금 엄티브를 통해서 실습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자연의 힘이란 게 참 대단한 건 이렇게 방치를 해도 봄이 오고 꽃이 피네요. 너무 스키장에 살았어. 스키 타느라고 너무 많은 걸 내버려뒀어. 그래도 나는 빨리 겨울이 와서 다시 스키를 타기를 기다려. 빨리 겨울아 와줄 수 없겠니? 아, 아파. 머리 맞았어. 죽은 애들이 밑에 이렇게 있으면 영양분을 뺏어가. 죽은 애들 빨리 없애줘야 돼. 친구들도 아닌 친구들은 빨리 커트하고 그만 만나야 돼. 좋은 친구들만 만나야 돼. 좋은 친구를 만나야 좋은 영향을 받고 아닌 친구들과 어울리면 썩어요. 아이 아파. 가시에 꼈어. 아, 잘랐다. 아, 쳐내야 돼 이렇게. 아닌 애들만 잘라내야 돼. 죽은 향기를 자르고. 오, 빡세다 빡세. 오, 나 어떡해. 이렇게 오래 할 일은 아니었는데 너무 지저분하네. 그래도 아닌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만해야 돼. 아야 오 아파. 끝 끝났다. 이것도 다 재활용 쓰레기야. 비키는 왜 개껌을 여기서 먹고 있어? 비키야, 너 거기 장미가시 입고 힘든데야. 거기서 먹으면 맛있어? 왜 거기서 먹고 있어? 에? 또 먹으면서 못 살아. 응? 부지런한 엄지원 정원 가꾸다. 아니 너무 게을러서 이제서야. 끝. 쓰레기 또 언제 치워? 아 이건 언제 다 치워? 나 대중 것 같은데. 혼자 다 치우길 바래. 안녕. 빠이빠이. 안녕.